다리를 건네다가 하천으로 떨어져 숨진 사람과 유가족에게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하자는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본 겁니다.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울주군 상북면의 한 산책로와 연결된 다리입니다. 폭이 2.4m에 불과한 작은 다리인데 지난 2020년 8월 28일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갔다 이 다리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다리 양옆에 난간이 설치돼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난간이 없었습니다. 다리 높이는 아래 하천으로부터 약 4m. 사고 당시 다리 양쪽엔 약 24cm 높이의 연석만 있었고 추락의 위험성을 알리는 어떤 경고나 안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.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. 자전거 탈 때도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.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낸 유족들. 울산지법은 울주군이 유족들에게 3,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사고가 난 다리의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데다 완충시설 없이 콘크리트로 된 하천 바닥으로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데도 방호 울타리나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다만 고인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울주군의 책임을 50%로 제한했습니다.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지만 울주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결국 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뒤늦게 난간이 설치됐는데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JCN 뉴스 구현입니다.